자, 폐기하자, 폐기. 오늘 목요일이라 좀 한가하니 테이블 두 개를 치우고 1번, 2번에서 폐기 작업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폐기의 목적은 뭐지? 이삿짐 줄이기. 그냥 버려야 되는데 오늘 마이크로닉스 볼 거야. 마이크로닉스 가야가? 마이크로닉스 부자재도 쓸 수 있어. 뭐 언제 이리 많이 모아놨냐? 꽤 됐죠? 한 달이 됐나? 한 달 반이었나? 두 달이야? 이거 좀 빨리 타는 것 같다. 보도록 하자. 학교 갔어? 갔는데 하루밖에 못 갔어. 저런. 갔다 바로 잘렸냐? 하루 만에 무슨 짓을 했길래 학교에서 하루 만에 잘려? 나오지 말래요. 미숙한 친구네요. 아. 일단 꺼있네. 응. 이은택 뺐었고. 됐었나? 고기라. 31보드. 2011, 10년. 딱 10년 됐네. 네. 딱 10년 됐고. 전에 말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딱 그때였어. 그때 LG하고 삼성하고 주연테크 3보도 요런 TFX 사이즈, LP 사이즈의 네, 케이스들을 많이 만들었죠. 사무용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디자인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TFX 파우더도 한참 유행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기는 했죠. 재활용하거나 살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31보드의 CPU를 빼갖고 쓸 일은 없어요. 아, 참, 그리고 정건. 박스 하나를 준비해 가지고 요 박스를 빼고 오늘 폐기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살릴 수 있는 것들은 박싱을 해 가지고 가져갈 거다. 그럼 여기 좀 자리를 만들자. 요거를 오늘 회수를 할 거거든. 고장난 케이스들이다. 요 케이스들을 일단 그걸 오늘 가지러 온다고 그랬거든. 일로 쌓아 놓고 지금부터 폐기 나는 걸 여기 좀 지저분하더라도 네. 여기 쭉 쌓을 거야. 다음 거 나는 가지고 올게. 이 케이스 옛날에 진짜 많이 썼다네. 다른 거 컴퓨터도 한 대 좀 갖다 줘. 네,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이거 열면은 이 안에 요 포트가 있었거든. 먼지 들어간다고 한 건데. 됐어. 여기 둘 개. 아니 올려놨고. 아 여기 1번 자리에 올리자. 파워가 1품이네. 1품. 파워 이름이 1품이야? 램이 뭐고? 얘들 3 같은데? 3하고 2하고 두 개 구분하는데 딱 봤을 때 2는 중간에 있고 3는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서로 딱히 서로 친한 회사는 아닌데 만났네. 램은 챙겨놓고. 이게 몇 년 된 거냐 그런데? 대충 2011년이나 12년쯤 9년쯤 됐으니까 보드는 쓸 일이 없을 거. 하드 있는 거 찾아보고 있었는데 뺐나봐요? 그렇게 쓸 필요는 없다. SSD도 없고 요거는 폐기해버리고 정건이 일로 재우는 거 버리고 정건아 이거 한번 열어. LG 꺼네. 야 이건 5년밖에 안 된 컴퓨터인데? 그러게요. 뭔가 두근두근한데. 너 저번에 하다가 딱 걸린 게임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라며. 사람들이 막 뭐라 댓글에서 내 대신에 니를 야단쳤어. 앞으로 가게에서 게임 하다가 딱 롤토체스. 뭐? 롤토체스라고 합니다. 롤토체스? 이게 뭐야? 네. 금방 저기 주연테크하고 마찬가지로 요거 옛날에 요거 때문에 이거 넣어달라는 게 되게 많았었어. 카드리더기. 이게 처음에는 옛날에는 4기가까지 밖에 인식이 안 됐어. 아. 그 다음 올라오면서 16기가까지 인식이 되고 버전업이 되면서, 그러니까 새 거를 꽂으면 인식이 안 된다고 프레임이 되게 많은 거야. 외장형을 쓰면 되는데, 굳이 이제. 근데 이게 달린 게 왜 달리냐면은 멋있어 보여. 분해해 봐봐. 그것까지 안 뜯어도 되고, 요거는 뜯을 때 요거, 이걸 살짝 눌리면서 이렇게 제껴야 돼. 요거를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이게 이런 케이스들이 참 안 좋은 케이스들이. 아, 신기하네. 다시 조립할 때 되게 힘들어. 하드디스크 달려있지? 네. 하드디스크 빼내고. 오늘 DDR3 메모리 많이 나오네. 오늘 하이닉스도 많이 나온다. 메모리 다. 이것도 지금 나온 거야? 아니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폐기했던 건데. 이 그래픽카드는 안 뺀다. 그냥 폐기시키고. 네, 이것도 뭐 딱히 살릴 필요는 없어. 잠깐만. 41보드 아이가? 살리도 될 것 같다. 41보드 같은데, 느낌. 쿨러가 한 번씩 그렇게 플라스틱이 오래되면은 경화돼갖고 뭐 쓰는 애들이 있어. 펜티엄 2020 에디션이네요. 아, 이거 뭐 살리야. 네, 클럽은 높으니까. 빼놓자. 네. 어차피 이거는 이번에 우리가 폐기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고물 할아버지 드리는 거라 고물 할아버지한테 아무 의미가 없잖아. 아니 CPU만 빼. 아 CPU만요? CPU 변천사 뭐 이런 거 월 만들 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셨나요? 앞에 분 지금 조립 상담표 쓰고 계시니까 다 저기 종이 한 장 받아가지고 좀 쓰시겠어요? 쓰고 있는 거 밑에 하나 빼가지고 잠깐만요. CPU 중고통 있지? 거기다가 넣고. 아 요거는 하드만 빼고 폐기 이쪽 벽에다가 요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쭉 올려놔. 이 컴퓨터도 옛날에 수리할 때 많이들 쓰던 건데 잠깐만 있어봐. 으아! 컴퓨터 좀 이래 쓰지 말아줘. 어? 이게 뭐 이게? 네? 제가 안 썼는데요? 네가 열었잖아. 네?
DDR2네.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DDR2는 그거 쓸 일은 없어요. 할아버지는 이게 전혀 필요가 없으시거든. 그렇죠. 빼갖고 드리도록 하고. 얘는 그냥 이거는 이거 옛날에 한 200만 원 주고 샀을 건데. 그렇겠죠. 한 150 이상 주고. 옛날부터 드는 의문점이 있는데 이 삼성 로고가 새겨져 있는 삼성 파워를 정말 삼성에서 만드는 건지 OEM인지. OEM이겠죠. 제조사가 있나? 제조원 FSP 그룹 ISC. FSP네. 네. 아. 볼 건 없다. 전격 출력이 한 300쯤 되나보네.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나? 네. 61보드다. CPU 살리다 이거는. 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CPU 뭐고? i3-2100입니다. i3-2100. 저기 중 여기 일단 빼놓고. 네. 아까 2020 CPU 뺀 거 어디 있냐? 여기다 일단 다 모아놔라 등거나. 네. 모아갖고 나중에 박스에 넣도록 하자. 쿨러도 너 말대로 키친타월 저 하나 뜯어갖고. 이 바구니 너무 크다. 보드는 버려. 버려요? 오우야 큰 거 하나 얻어왔네. 아 그때 그거네요. 어우 타는 냄새. 네 그때 그거네요. 얘는 살릴 거 없습니다. 딱 갖고 오는데 타는 냄새가 확 난다. 아 네. 얘는 이거 잠깐만 있어봐. 아니 뭐였지? 나 기억이 안 난다. 나 봐봐. 뭐 언제 이게 타는 냄새가 났었지? CPU 아니, 메인보드 뒤쪽이 탔어가지고. 아 그렇게. 맞다. 그래서 기가바이트에 그때 네. 해볼까 했는데 한번 그때 기억이 난다. 여기 탔었지? 네. 어쩌다 이게 탔지?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가 가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네. 이 컴퓨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컴퓨터로 뭐 토렌트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NAS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이게 컴퓨터가 전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방어를 해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 밤새 켜놓는다거나 막 밖에 나가면서 컴퓨터를 켜놓고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뭐 뭘 다운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컴퓨터를 그냥 24시간 매일 켜놓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붙어 있잖아.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냥 응급조치를 할 수 있지만 집을 비우면서는 컴퓨터를 끄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컴퓨터를 수십 년을 썼지만 저는 잠시라도 나갈 때 컴퓨터를 끄고 나간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실 때 컴퓨터 전원을 좀 끄고 멀티 때 끄고 나가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뚜껑은 없었나 그거? 네. 베스텍 눕혀보자. 반가운 AMD네. 아 좀 일로 와. 컴퓨터 네. 앞에서 컴퓨터 담배 좀. 예? 컴퓨터 제가 앞에서 있습니다. 네? 아 참 네가 만지고 있잖아 지금. 네. 근데 옛날 PC방 냄새네요. 어우 난 볼래. PC방에서 쓰던 건가? 맞다. 딱 PC방 담배 냄새네. 왜 아냐고. 내가 PC방을 했거든 괜찮아. 근데 PC방에서 쓰던 건 아닌 것 같다. 네. 안에 사운드 카드도 잡혀있고 개인 사용자가 쓰셨던 것 같기는 한데 야 아니 컴퓨터 고치면서 이거 그냥 폐기들이야? 둘 다 그냥 아무 파워가 있어. 잠깐만 요거는 파워 좋은 건데 클래식 2 파워다 새 파워야. 이거 파워만 마다 왔지 이거나? 담배 연결. 그렇지. 아 오야 이봐 이거 뭐야? 액티브 맞는 거 같은데? 액티브 쿨링을 사람이 한다고? 그러니까 액티브 쿨링 죽이고 네. 액티브 쿨링 살리고 네 이거 앞에 뭐 있었는데 떨어졌나 본데요? 아 그러니까 액티브 쿨링을 할지 안 할지를 한다는 거는 이게 시끄러우면은 꺼놓으면은 그렇죠. 일정 온도 이상에서만 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거 맞을까? 그거 아니면은 뭘까요? 그거 말고는 딱히 파워에 다른 기능이 들어갈 게. 아, 근데 이건 뭔데? 이거 서브용으로 쓰던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드백을 다 사용했던 건가? 사운드 카드가 있네? 그러니까, PC방에 쓰던 건 아니야. 이거 그거네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할아버지 가져오신. 할아버지? 삼성 하드만 적출해셔가지고. 어쨌든. 정건. 네. 사운드 카드만 빼라. 네. 다른 건 버리고, 사운드 카드. 2월 14일입니다. 12월이요? 2월 14일이면 5월 14일? 14일이요. 네. 5월 14일 뭐 있지 않나? 발렌타인 화이트 짜장면 데이 이래저래 아무것도 못해본 애들이 뭔가 하는 날 아이가? 그런 게 있어요? 짜장면 데이 그거 못해보고 저는 뭐 기념일 안 챙기는 중이라서 니가 챙기고 싶어도 딱히 뭐 없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뭐 없으니까 챙길 일이 없어요. 아 연애를 해 굳이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습니다. 연애를 해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야, 저 연애 좀 시켜줘. 여자친구 좀 소개시켜줘. 필요 없어요. 너 혹시. 바쁜 벌꿀은 네? 슬퍼할 시간이 없다. 쌓아야지, 그 다음. 작은 것도 위에 쌓고 올리고. 네. 그 다음, 많이 남았나? 아, 아직도 많이 남았네? 근데 왜 크고, 폐기. 몽쉘. 오늘은 조금, 몽쉘도 콜라도 한 박스 사놨다. 몽쉘하고 빠른 속도로 먹어야 된다. 이상하기 전에 다 비워야 돼.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다 먹어 없어. 이상하기 전에 파워렉스 상한 것도 있을 텐데 조금...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 줄이려면 먹어서 없애야지. 조금 최신형 같은데요? 4세대? 4기가 두 개. 이전식 좀 보자. 12년도 하드는 우리가 다 뺐지. 그래픽카드는 이 정도면은 550이네요. 550 이거 갖고 있다가 우리가 중고 부품을 이제 저희들이 중고 부품을 원칙적으로 안 쓰는데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사무용 컴퓨터로만 써야 되는데 그래픽카드가 꼭 필요하단 말이야. 그럴 때 새 거를 넣을 수 없을 때 그냥 버리느니 정말 대체용으로 화면만 띄우는 그런 용도로 저는 그런 그래픽카드가 필요한 경우가 가끔씩 정말 어떻게 있을 수도 있어요. CPU는 물건입니다. 3570이에요. 파워도 버리고 CPU만 살려가지고 챙겨놨지. 쿨러는 어떻게 쓸만할 것? 쿨러 버리고 먼지 때문에. 이것도 원칙으로 먼지 때문에 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고. 이거 오늘은 어떻게 AMD만 딱딱 찍네 오늘. 그러게요. 그래픽카드 살리다. 이거 그래픽카드 깔상하기 네. 무전원이라서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AS용으로 쓰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기 조립 장갑좀 해드리고 정근이 너랑 책이 계속하자. 요거는 마이크로닉스 것들은 마이크로닉스에서 오늘 와서 뭐 회수를 할 거야. 그 AS케이스로 쓰든가 이렇게 할 거거든. 요거 한번 갖고 구하고 요거는 그냥 빈 케이스니까. 그거 빈 케이스 같다? 그러게요. 응, 갖다 놓고 따라 나와. 요거는 가져와서 파워만 빼놓고 네. 그냥 폐기하고 바로 나와봐. 네. 다른 거 있나 한번 볼게. 오늘은 막 역대급으로 건축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오, 야 그래픽카드 좋다 이거. 이런 무전원 그래픽카드 참 좋아. 750 오버워치가 돌아가는 그래픽카드를 득템했다. 좋아 좋아. 어떻게 빼놓자. 잠깐만. 750이 들어가 있다면은 CPU가 살릴만 할 것 같다. 네. 어 맞아. 어제치가 이제. 코드 8400. 오. 그대로 오버워치 할 수 있는. 여기 좀 떨어놨고 꺼지문에가 새나. 아 잠깐만 있어봐. 보드까지 살리자. 전산이라고 써져 있는 게 뭐지? 아이. 셀룰은 1610. 아씨. 근데 이거. 1610 쓸 일은 없습니다만. CPU를 이게 아이고 떨어졌는데 누가 우르륵 하고.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컴퓨터를 하면서부터 이 담배 피시는 분들 물티슈 한 장만 뜯어주세요. 컴퓨터를 하면서부터 저도 이제 이 담배를 끊었거든요. 컴퓨터 안에 이게 다 담배예요. 담배 이게 막 CPU 툭 떨어지는데 우르륵 떨어지죠. 오 진짜. 자, 이게 자 보세요. 이게 한번 쑥 긁어 볼게요. 요거 담배예요. 이거 지금 다 이게 먼지가 아니고 일반 먼지가 아니고 담배 진이 지금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 몸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가 먹은 거 이상으로 이 많은 담배 진이 이게 묻어 있는 거. 자 깨끗한 걸로 한번 닦아 볼게요. 깨끗하잖아 그죠? 여기 테이블에 묻어 있는 거 닦아 볼게요. 요게 이거의 몇십 배, 몇백 배가 우리 폐 속에 들어가는 거야. 이 컴퓨터 주인의 폐 속에.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담배 피시는 분들 조금 좀 자제를 하시고 이 가족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자, 여기 정근이는 좀 미안한데 좀 수고스럽긴 한데 뭐 물티슈 갖고 얘들 조금 닦아 갖고 정리를 좀 해라. 그거는 이제 문제 너무 많나? 어디에 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안쪽에서 이거 그냥 CPU만 살리자. 안 되겠다. 지금 뜯어 먼지가 너무 많네.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PCB 기판 표면도 다 닦아버리라. 네. CPU도 앞에 다 닦아갖고 어차피 며칠 말릴 거니까 이러고 여기 이것까지 다 닦아갖고 좀 쌓아놨다가 한 시간 정도 말려가지고 집어넣는 걸로 하자. 두 시에 좀 나갔다 올게. 밥 먹고 나가서 두 시에. 오늘 인터뷰는 두 시에 하시는 거예요? 인터뷰 네 시. 네 시에 도착했는데 조금 전화해서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아까 11시 20분 상담인가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